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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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나스 미디어 예수가 2만 원에 비중 30%입니다. 최근에 사셨어요? 예, 올해 1월 달에 팔았다가 너무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샀거든요. 네. 그럼 얼마에 파시게요? 12월 달까지 배당날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가도 돼. 항상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이거 갑자기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아니 전화드려봤습니다. 미디어 관련이고 나스 미디어나 뭐 그다음에 스튜디오 되고 OTT 쪽이 약간의 그 실적에 대한 다운 사이클 때문에 좀 많이 밀렸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추세가 꺾 단기에. 예, 단기. 그러니까 단기는 얼마냐? 23,000원 라인. 예, 거기를 23,000쯤에요? 돌파하면 홀딩하고 거기서 밀리면 그거 팔아버리세요. 아, 그래요? 예, 고가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3,000원 오면 거기서 지켜봐다가 못 올라간다고 하면 팔고 수익 챙기세요. 그게 훨씬 더 아, 좋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